네, 안녕하십니까. 심지식인 정유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다시 압수수색. 네,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다시 압수수색을 했죠. 네, 그래서 서해에 피살 의혹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을 했죠.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강제북송, 월성원전, 그리고 서해 피살, 네, 이렇게 세 건에 대해서 지금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고요.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박지원 등을 소환하겠다, 이렇게 지금 강하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도부는 네, 첫 회의에서 김건희 국정조사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죠. 네, 그래서 김건희 특검, 한동훈 이상민 탄핵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이 정치라는 게 이 거래가 많이 되죠, 거래가. 네, 일단은 김건희 특검, 네, 또 윤석열 국정조사, 이게 지금 있죠. 거기에다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다시 압수수색, 밀고 당기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야가 서로 손을 잡는 듯 싸우는 듯 잡는 듯 싸우는 듯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죠. 네, 반복하고 있고.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네, 김건희 국정조사,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을 다시 압수수색하면서 또 검찰에서는 문재인을 조준하고 있는 그러한 정황이죠. 일단은 국민 입장에서 본다면은 김건희 특검도 빨리 하고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조사에 대해서도 빨리 철저하게 조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이재명 관련 의혹도 철저하게 조사해서 문제를 뿌리 뽑아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에 상관없이 경찰이나 검찰이 철저하게 조사해서 모든 문제점들을 바르게 잡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 정치판은 계속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는 다시 그런 모습입니다. 최근에 이재명 당대표가 되면서 화해 분위기를 조금 이렇게 조성하다가 다시 또 긴장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봐야 할 부분들은 분권형 대통령제, 그러니까 위장된 내각제죠. 위장된 내각제에 대한 흐름을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 그 이재명 당대표가 아주 그 교묘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각제는 반대한다. 대통령 4년 중임제, 그리고 분권형. 이게 바로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를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제 꼼수를 두고 국민들에게 아주 그렇게 살짝 혼돈을 주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터놓고 분권형 대통령제다, 이원 집정부제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은 국민들이 거기에 맞대응해서 빠르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